어쨌든 이 언론중재법 하여튼 내일 법사위 심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있죠? 우리 문체 위원들 더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에. 예, 소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법사위에서 같이 다루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도 통과될 거라서 좋은 법들이 지금 민주당이 나름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시민들께서 뭘 조금 그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아까 이청수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개혁 법안들이요 당장 못 합니다. 검경 조작권도 그렇고, 심지어 2년짜리 지금 CCTV는 2년이 유예예요. 네. 국민들 마음은 6개월 정도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오죽 타협을 했으면 이 산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아까 말했지만 언론 재갈법이라 100만 번 쳐도 4월달 이후인데 무슨 3월달에 있는 대선과 무슨 관계냐라고 한 줄을 딱 달아주시면, 프레임을 그렇게 딱 씌워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걸로 하게 되면 아, 똑같구나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데 아주 나쁜 왜 거예요. 이걸 빨리 정광석과 같이 처리를 해야 되냐면, 언론이 계속 언론 뭐 재갈물리기다 뭐막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강석과 같이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일부러 그거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계속 민주당 까는 거거든요. 이 민주당도 좀 요령이 없는 독재니. 게, 그 대표할 때 개정안 전문 읽어보거나 얘기해라라는 식으로 타박하는 건안 되니까 실제적인 구체 사례를 꺼내서 이러이런 사건들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여줘야 반격을 할수 있는데, 여전히 이쪽도 홍보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밀리고,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거는요, 진짜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시민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오늘